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2의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르샤틀리의 원리가 되겠죠? 화학평형 이동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르샤틀리의 원리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들었었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책상 속에서 이렇게 평형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놓고 있을 때 친구가 여러분들의 책상을 건드리게 되면 다시금 우리는 내가 스스로 위치를 바꿔서 위치 바뀌어져 있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평형을 제자리에 뭔가의 조건이 바뀌었다면 그것을 다시금 없애려는 그러한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된다. 그것이 기본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었던 세 가지의 변인, 즉 조건의 변화를 건드리는 그러한 세 가지 변인으로서 농도 그리고 압력 그리고 온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촉매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매. 선생님, 촉매라고 하는 것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했나요? 사실 촉매는요, 우리가 화학1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냥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반응의 빠르기를 빠르게 하거나 혹은 느리게 하는 그러한 물질이 되는 것인데, 자, 촉매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모든 화학평형에 해당하는 단원이 다 끝나게 되면 반응속도라고 하는 새로운 대단원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반응속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변인 중에 하나인 촉매가 평형에도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이랑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화학평형이다 라고 하는 말이 뭐였었냐 하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져서 마치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문제냐 하면 우리는 반응의 빠르기를 빠르게 해주는 정촉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촉매의 종류는 나중에 다 선생님하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일단은 그냥 반응을 빠르게 하는 그러한 촉매가 평형에, 즉 반응이 빠르기를 빠르게 한다라고 했으니 뭔가 평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우선 보도록 할게요. 반응 물질에서 요 그림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반응 엔탈피 할 때 반응 물질, 생성 물질 엔탈피의 변화예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갔었지만 이렇게 언덕의 높이는 안 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나중에 해야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잠깐만 그 개념을 같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미리만 소개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우리가 반응 엔탈피, 즉 에너지의 변화와 관련된 그림에서는 이런 언덕 없었습니다. 이런 언덕 없는 상태로 반응 물질에서 생성 물질로 슝 이렇게 갔었죠. 그런데요, 얘네들이 그냥 슝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마만큼의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응 속도 단원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에너지의 장벽, 영어의 원서로는 에너지 배리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장벽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학 반응을 함에 있어서 넘어야 될 언덕,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만큼의 에너지를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유효한 충돌을 하면서 생성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활성화 에너지 뭐 이런 부분은 다 나중에 가도록 합시다. 나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오는데, 네, 에너지 장벽은 넘어야 해. 그렇군요.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봐. 에너지 장벽이 이렇게 높지 않고 낮았다라고 생각해보자. 얘네가 낮았다면 훨씬 더 넘어가기가 수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은 산 건너서 2단계로 가고 싶어요, 생성물. 그런데 높은 산 굳이 오르지 않고 여기에 터널이 통과가 되어져 있다면 터널 쭝 하고 내려가면 훨씬 더 반응이 빠르기, 훨씬 더 도착지까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되는 정반응, 역반응,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되는 역반응, 그 어느
곳을 다 살펴봐도요, 언덕의 높이가 낮게 되면 당연히 이들은 어때? 반응의 빠르기가 빨리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뭐냐? 보죠. 이러한 촉매를 쓰면 언덕의 높이를 낮춰주게 되는데 그 언덕의 높이를 낮춰줌에 있어서 정반응 속도도 빨라지고요. 역반응 속도도 같이 빨라질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서로 같아져 있는 그 상태가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이고 그때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놓고 본다면 정촉매를 썼을 때에는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돼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평형 어느 쪽으로 이거 정반응 가세요. 이거 역반응 가세요. 라고 하는 평형의 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단지 무엇만 평형에 이르는 시간만 변화를 시킵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부분. 자, 중요합니다. 요 내용 꼭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촉매라고 하는 거. 왠지 반응에 빠르게 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마치 평형에도 막 영향을 줄 것처럼 느낌은 오지만 그렇지 않다는 부분. 오로지 평형에 영향을 주는 건 세 가지. 농도, 압력, 온도. 세 가지에 대한 내용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은 화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물리, 생물, 지구학 선생님한테 혼이 나겠지만 자, 사실은 다 친한 선생님들이 많은데 주변에 그래도 잠깐 안면을 쓰고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사실은 화학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문이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화학의 원리를 정말 잘 이용하면 생성물을 다시 말해서 공장을 돌려서 내가 이거는 이만큼 얻어내겠어. 그래서 나는 많이 얻어내서 많이 팔 거야. 그럼 나는 좀 더 경제적인 효과가 벌어지겠지. 그 논리로 본다면 생산량, 경제성 이런 산업적인 면에서 살펴보자면 화학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선생님이 잠깐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수득률이에요. 수득률. 영어로는 yield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득률이 많다. 그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이, 선생님. 수익률 많게 하려면요.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많이 만들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만들려고 공장 오래 돌려야 돼. 공장 돌리는데 막 화석연료 여러 번 사용하면 막 이산화탄소 기체도 많이 나오고 공해 위험도 있어. 인건비도 만만치 않아. 뭐죠? 어떤 생성물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그 양이 얻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지향점인 거예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생성물의 양을 많이 하게끔 하는 조건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나는 화학평형 어떤 반응, 모든 대부분의 반응은 가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역반응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데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반응도 일어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뭐죠? 수득률을 많게 하려면 정반응을 많이 가게끔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밑에다 적어볼게요. 정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조건. 가장 많이 가게끔 생성물 많이 얻고 싶은 조건. 그거. 그러면 우리가 평형을 건드리는 세 가지 변인이 바로 뭐뭐 있었냐면 농도, 압력, 그 다음 뭐야? 그렇지, 온도예요. 농도, 당연히 농도 건드려서 정반응 많이 가게끔 해주면 될 거고요. 압력, 그렇죠. 해당되는 반응이 기체와 관련되어 있는, 반응물 생성물이 기체와 관련되어 있는 반응이라면 어쨌든 압력의 조건을 건드려서 정반응 많이 가게 하면 돼요. 온도, 주어져 있는 반응이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인지 잘 살펴보고 해당되는 반응이 정반응 많이 가게끔 해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반응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있진 않습니다. 때로는 정반응 많이 가게 하고 싶은데 온도에 대한 변인이 영향을 미쳐서 정반응 잘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압력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합리적으로 생산량 많게끔 해주는 그 원리를 찾아봐.
그게 바로 수용률과 화학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응물, 생성물, 반응물은 모두 다 반응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럴 때 최대한, 사실은 가역 반응이 될 거기 때문에 모두 다 가진 않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다 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얻어지는 양, 그 양을 뭐라고 얘기한다? 수용률 얼마나 만들어졌어요? 이건요. 예상하면 돼요. 여러분들 화학반응식 화학원에서 잘 배웠어요. 화학원에서 이거 개수의 비대로 반응해서 생성물 나온다. 몇 대 몇 대 몇 대면? 그러면 주어져 있는 반응물을 몰수비 따져서 반응을 시켰다면 생성물의 몰수 이만큼 나올 거야 라는 거 추론할 수 있죠. 생성물의 몰수 나오는 거 추론했다면 화학식량 넣어서 그럴 때 얻어지는 양, 기대되는 생성물의 양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대는 되었지만 실제 얻어져 있는 그 양이 실험값이 바로 뭐다? 수익률이다. 그러면 결론은 수익률을 많이 하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 말은 뭘까요? 정반응 많이 가게끔 해서 생성물의 양 많이 얻어져서 이론값과 실험값이 거의 같게끔 만들어주면 돼 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해라. 조건을 건드려라.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많이 가게끔 하는 조건을 찾아줘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반응해서요. C와 D가 생성이 되는 그런 화학 반응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진행 방향이 어디로 되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현재 A 더하기 B, 뭐죠? 반응물 개수의 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생성물 개수의 합이죠. 네,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요. 생성물의 개수의 합보다 더 커요. 그럴 때 압력을 크게 해요. 압력을 크게 하면 압력이 작아지려는, 감소하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압력이 감소된다는 말이 무엇이었나요? 기체의 입자수가 감소, 화학반응식 개수의 합이 감소되는 방향. 그러니까 어디야? 정반응. 아하, 선생님. 정반응 가는군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은, 즉 정반응 많이 가면 갈수록 수익률 증가. 아, 압력의 변인에 있어서요. 압력을 높여줌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띠는 이것은 누구의 개수의 합이 더 크다?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더 크군요. 그렇죠. 그걸 찾아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요. 반응물 개수의 합이 있었고 생성물 개수의 합이 있었어요. 누가 더 컸죠?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더 큽니다. 그렇게 될 때 압력을 높이면 압력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될 거니까 압력이 감소한다라는 말의 뜻은 뭐지? 입자수가 감소. 화학반응식 개수의 합이 감소. 감소 어디? 역반응.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역반응 가면 다시 생성물 얻고 싶은데 역반응은 다시 반응물로 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수익률 감소입니다. 감소. 아,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들의 개수의 합이 생성물이 더 크게 되면 압력을 높임에 따라서 역반응으로 갈 거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그걸 알아내라 라고 하는 진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개수의 합이 같았습니다. 짠, 여기도 짠. 자, 개수의 합이 서로 같으면요. 압력에 영향을 받나요? 우리 선생님이랑 그 내용 중요하게 다뤘었던 거 기억나시죠? 압력에 영향 없습니다. 영향 없음이라고 하는 내용, 평형의 영향 이동 주지 않음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온도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지울까요? 이렇게. 자, 이번엔 뭐였냐면 온도 변화, 온도. 짠, 온도를 어떻게? 자,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에서 이들이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흡열 반응에서 온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자, 이때 표현하는 이 흡열 반응은 정반응 기준이에요.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다 라는 기준으로 둔 겁니다. 자, 그럴 때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온도가 감소된다는 뜻이 뭐죠? 반응계가 열을 흡수. 그러면 열을 흡수, 흡열. 마침 잘 됐네.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로? 정반응으로. 정반응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생성물량 많아져요. 수득률 증가. 두 번째, 정반응이 발열이에요. 온도를 높이면 온도가 감소하는 방향 흡열반응으로 가요. 그런데 정반응이 발열반응이니 당연히 역반응이 흡열반응이 되겠죠? 역반응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생성물량 없고 다시 반응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득률은 어떻게 돼? 감소. 자, 그러면 그래프 안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온도를 높이면 생성물량 많아져요. 온도 높이면 온도 감소하려는 흡열반응, 흡열반응 쪽으로 잘 진행 되어서 생성물 많아진 거죠. 정반응이 흡열 이렇게. 온도를 높였는데 오히려 생성물의 양이 적어졌어. 수득률량 적어졌어. 왜? 정반응이 발열이어서 역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해당되는 각각의 수득률에 대한 값을 보고 나서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것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과 자 그 다음에 개수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득률과 관련돼서는요 평가원에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물어볼 게 뻔해요. 그래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내신에서 내실 가능성이 크니까 그 내용을 그 정도의 수준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화합평형 이동의 원리를 응용한 암모니아의 수득률. 여러분들 화학원 배웠어요. 화학원. 화학원, 저는 화학원 다 까먹었는데 이런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선생님 수거부기를 보면. 그러면 안 돼요. 화학원이 약간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화학원 정말 몰라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은 적어도 몰은 알고 넘어야 돼요. 몰은. 자, 그러면 어쨌든 화학원에서 첫 문을 열었던 게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인류 문명과 화학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불 이용, 불, 철의 이용, 철의 재련했던 거, 그 다음에 암모니아 합성, 그 다음 화석연료 네 가지의 주제로 자 화학이 얼마나 우리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는지 한번 알아줘 라는 내용으로 문을 연 거예요. 화학원 첫 문을. 그때 여러분들이 들은 바가 있어요. 뭘 배웠냐면 암모니아가 인류 문명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 갑자기 산업화가 되고 인구가 증대되어서 식량이 많아져야 하는데 문제는 식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인구 비례에 증가할 만큼 식량 생산의 양이 많아지지 않았던 거였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비료를 썼어야 됐어요. 비료는 문제는 비료라고 하는 형태, 즉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의 형태로 우리는 질소 비료가 필요한 건데 그 질소 비료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에이, 선생님, 쉬워요. 질소 비료, 뭘로? 질소랑 수소 이용해서 짠 해서 암모니아 만들면 되지 않나요? 말처럼 정말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학 반응식은 간단하게 썼죠. N2H2NH3. 거기에다가 또 더 기가 막힌 건 질소는 공기 중에 78%나 된대. 엄청 많아. 공기 중에 질소를 다 갖다가 수소랑 넣어서 짠만 해도 질소 비료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것 같지만 문제는 공기 중에 질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이 그닥 수월하지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버법이죠. 하버법. 하버와 보슈가 자, 이렇게 암모니아를 효과적으로 합성하는 그 방법을 제안한 논문이었죠. 자, 이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량 생산에 인구 비례에 필요한 식량 생산 증대에 질소 비료가 너무 필요해서 질소 비료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합성하고자 했었어요. 근데 암모니아 합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더니 질소와 수소를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 이때 당시에도 연구를 하셨겠죠. 1대 3대 얼마? 2예요. 2.
암모니아를 만듦에 있어서 이들은 가역 반응이니 나는 생산량을 많이 늘리려면 정반응 많이 오게 하면 되겠구나. 정반응 많이 오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여기는 개수의 합 4, 여기는 개수의 합 2이니까 압력 늘려. 압력. 압력을 늘리면 압력이 감소되려는 방향, 입자수 감소되려는 방향, 정반응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암모니아 많이 얻어지는 거 아닐까? 자, 볼게요. 지금 압력을 늘리면 늘릴수록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증가, 증가. 자, 암모니아의 수증률, 정반응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좋아. 아우,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압력 증가해 줄게. 두 번째, 이 반응이요. 무슨 반응? 델타 H가 음수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열을 발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온도를 높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온도를 높이면요, 온도를 낮추려는 방향 흡열 반응인 역반응으로 가니까 발열 반응인 오른쪽으로 올게 하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주면 돼? 낮추면 돼요. 온도를 낮추면 온도가 높아지려는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아하, 온도 낮추면요. 그래서 온도를 낮췄더니 점점 수증률이 커졌군요. 좋아. 아우, 땡큐야.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면 말이지. 똑같은 질소와 똑같은 수소, 즉 반응물의 양은 똑같이 한 상태대로 좀 더 많은 양을 나는 얻겠어? 정반응 잘 가게 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압력 크게 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 조건 온도 낮추면 정말 좋겠구나. 여기에서 모순에 딱 부딪히게 됐어요. 뭐냐면 압력을 크게 하려면요. 그 압력을 버틸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 그릇, 용기. 자, 그런데 그 그릇을 만드는데 암모니아 100원어치 만드는데 그 그릇이 100억 원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만들 필요 있을까요? 없죠. 뭐냐면 얘의 생산량 대비 그 강철 용기, 버틸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제작 비용도 어느 정도 타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압력 높이면 안 되겠다. 내가 내 돈에서 만들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버틸 수 있는 그 압력만 그걸 우리는 맞춰주면 돼 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온도 낮추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직 반응 속도를 안 했지만 온도를 낮춰버리면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암모니아 100원어치 합성하려고 공장을 365일 돌려야 돼서 100억 원이 든다면 이거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도 낮춰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온도로 어느 정도 속도도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암모니아 합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온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온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걸로 논문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었죠. 자 보시면 적절한 온도, 압력, 거기에 촉매까지. 아 이렇게 반응하니까 얼마? 가장 생산량이 가장 우수한 조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게 되었고 그때 노벨상을 받게 되면서 암모니아 합성이 좀 더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암모니아 수증률 안에서도 화합평형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하고 오늘 배웠던 내용까지 자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수증률에 관련된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고 내용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2013년에 치러져 있는 10월달 정유나 학력평가 13번 문제였는데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응물에 대한 개수합 얼마? A와 B. 생성물의 개수 얼마? C입니다. C. 이렇게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압력을 크게 했더니 수증률 증가해 줬어요. 어? 수증률. 수증률이 커졌다. 그렇죠. 정반응이 잘 갔다라는 뜻이에요. 정반응으로 많이 갔습니다. 라고 하는 뜻. 자, 압력을 크게 함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결론을 할 수 있느냐? 압력을 크게 하면요. 네. 압력이 감소되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됩니다. 좋아. 압력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선생님? 그렇죠. 바로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기체의 몰수가 감소했나요? 네.
그 말은 화합 반응식에 있어서 개수의 합을 비교해라. 자, 개수의 합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감소가 되어줘야 합니다. 감소가 되고 있는 그 방향이 바로 누구? 수득률이 많아지는 정반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했던 대로 A 더하기 B가 반응물, 생성물은 C. 개수의 합이 감소되는 방향이 정반응, 정반응 쪽으로 이동해 줬다라고 했으므로 A 더하기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 온도가 어떤 조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주어져 있는 반응이 뭐였죠? 그렇죠. 바로 발열 반응이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온도 조건을 건드려서 정반응으로 많이 가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바로 이들은 온도를 낮춰요. 감사합니다. 온도를 낮추면 온도가 증가되는 방향. 자, 우리 온도가 증가되는 방향은 무엇이라고? 그렇죠. 주어져 있는 발열 반응 쪽. 어때? 발열 반응? 네, 정반응이 발열 반응 쪽이었어요. 따라서 아, 온도가 감소시켰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 T1이 온도가 더 낮아져 있는 상태, T1이 T2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택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기에요. A 더하기 B는 C보다 크다. 네, 선생님. 옳은 진술. 자, T1은 T2보다 높다. 자, 보세요. 우리는 어디로 갔어요? 수득률이 많아졌어요. 발열 반응 상태에서 정반응이 많이 가려면 온도가 낮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춤으로써 온도가 증가되는 방향인 정반응, 발열 반응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T1은 T2보다 온도가 더 어때졌다? 낮아졌다. 즉 정반응으로 더 많이 갔습니다. 정반응 더 많이 갔으니까 K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K값 증가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그래서 T1은 T2보다 높지 않았고요. 뭐라고 정정하기? 더 낮다라고 정정해 두기. 자, 평형상수는 누가 더 컸죠? 정반응 더 많이 간 게 생성물의 양 더 많은 겁니다. 한눈에 봐도 알아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되고 T2가 더 크지 않고 더 작다라고 다 바꿔줘야 한다는 부분. 자, 그래서 정답은 무엇? 정답은 기억학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수득률 이렇게 물어보면 빨리 생각하기 어디? 수득률이 많아졌다? 정반응 가기 위한 조건. 정반응 가기 위한 조건? 으흠, 그 말은 아, 나는 현재 압력의 조건, 온도의 조건을 어떻게 건드려야지만 정반응 많이 가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2013년에 치러져 있는 대수능 문제 13번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수득률까지는 내용이 마무리된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는 문제는요. 여지까지 화합평형 이동 다뤘던 문제들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형을 건드리는 조건을 배웠었죠? 농도, 압력, 온도. 그것에 있어서 각각의 여러 변인을 하나의 데이터 안에서, 하나의 자료 안에서 분석하라는 문제로 출제가 잘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과는 그 방법을 익히는 과정으로 2번, 3번, 4번은 같이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2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은 뭐냐면 다음은 기체 A가 분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고 있지? B와 C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열화합 반응식과 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델타 H가 0보다 크다가 소개가 되어져 있고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1리터의 강철 용기 가로로 묶으세요. 강철 용기, 부피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A와 C 중에서 두 물질의 몰수 변화를 표현했더라. 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서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C가 누군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 놓고 평형이다 라고 하는 평형 1에서 네, 뭘 했죠? 온도를 건드렸대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온도를 건드려서 뭔가가 변화가 됐고 그 다음
누구든지 한 물질을 첨가했대요. 좋아. 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첫 번째의 팁입니다. 항상 평형이 나오면, 특히나 농도 혹은 몰수의 변화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어나는 폭, 감소되는 폭이에요.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농도 변화에서 이렇게 변화해 라고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을 했던 걸 기억을 하셔라 라고 하는 부분 뭐냐. 1대 2대 얼마? 1.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들이 서로 반응하고 생성되는 몰수의 비를 나 좀 알아줘, 나 봐봐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는 현재 평형이었어. 좋아.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얘들아 봐봐. 누군가 변했다? 누군가 변했는데 얼마만큼 변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야. 얼마? 2. 2. 그 다음 누군가 변했어. 좋아. 얼마? 1이에요. 1. 그리고 또 재미난 건 2, 1.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했어요. 이게 또 재미난 것이죠. 자, 어떻게 따져주면 좋을까요? A가 상태는 안 쓸게요. 2, B와 C입니다. 분명 학원을 1, 2, 1입니다. 이만큼의 변화를 하는 건 오로지 하나예요. 누구? B죠. B. 아, 선생님. 처음에 있는 얘가 B였군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B. 예. 아, 그래서 얘가 B가 되었고요. 오케이. 그러면 B가 4에서 얼마만큼? 이만큼 감소되었군요. 요거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써볼게요. 처음 평형 1에서 4였던 것이 얼마만큼 감소가 되었나요? 마이너스 2만큼. 그래서 2가 되었어요. 현재 2예요. 라는 자료 분석.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누군가 감소했어. 감소했다는 건 얘들아 B가 감소했다는 건 역반응 한 거야. 역반응. 역반응 같다라는 건 A는 새로 생성이 된 거야. A는 새로 생성이 되는 거다 보니까 원래는 2였는데 오케이. 얼마가 1만큼이 플러스. 1만큼이 플러스, 오케이. 얼마? 그렇죠. 3입니다. 3.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난 건, 자, 요 표현이 중요해. A와 C 중에서, 네, 어느 한 물질을 첨가, 첨가. 뭐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첨가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난 시간에 뾰족점이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뾰족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네? 안 보이잖아. 어디 있어? 그래 놓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A는 또 증가해요. 얘가 A였었죠? B는 또 감소합니다. 아, 결론은 여기 보이지 않은 얘. 이거였겠죠, 이거. 자, 여기에 처음 평형 1에서의 C에 해당하는 농도를 C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평형 1입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평형 온도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것도 유추할 수 있어야 돼. 1대 2대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그럼 얼마지? C 마이너스 1. 자, 누가 나왔나요? 요 조건이 나온 거예요. 요 조건. 보이시나요? 아하, 이거는 평형 2군요. 그렇죠.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조금만 더 한번 관찰해 볼게요. 온도를 변화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좋아요. 온도를 변화했는데 평형 1에서 2로 했을 때 역반응이 진행이 됐다고요. 역반응. 자, 현재 이들은 뭐죠? 그렇죠. 흡열 반응입니다. 이 자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데 온도를 어떻게 했길래 역반응이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라 라고 하는 문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정반응은 무슨 흡열 반응이 되었죠? 우리가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방향, 그렇죠.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침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기에 온도를 높이면 이들은 정반응으로 평형이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반응 갔나요? 아니요. 어디로 갔어? 역반응으로 간 거예요. 그럼 온도를 어떻게 했길래 역반응 간 거야?
그렇죠. 반대로 온도를 낮췄기 때문에 온도 높아지는 반응, 아하, 역반응이 발열반응이죠. 역반응 그래서 간 거예요. 온도 다시 높여주세요. 그런 표현으로 알아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선택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1에서는요, 온도를 어떻게 감소시키는 바람에 온도 다시 높아지려는 발열반응 쪽이 역반응 갔어요. 자, 그 다음 니은아, T3에서 첨가한 물질은 무엇입니까? 첨가한 물질, 아까 뭐라 그랬지? 뾰족점, 안 보였던, 그렇죠. B가 아니라 C. 자, 평형 2에서 몰수,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조건 하나 안 쓴 거 있습니다. 어떤 조건 안 썼냐 하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평형 상수는 평형 1에서가 네, 평형 2에서의 몇 배? 12배입니다. 그럼 평형 1에서에 해당하는 평형 상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 농도입니다. 자, 그 다음 얼마? 4의 제곱. 자, 그 다음 얼마?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지금 문제에서 1리터 강철 용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여기에다가 몰 농도 1리터분의 몰수 이렇게 안 하고 몰수 그냥 써준 겁니다. 만약에 부피가 2리터면 2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자, 그럼 어쨌든 얘는 2, 그 다음에 4의 제곱, 그 다음 얼마? C. 이렇게 쓰시면 평형 1에 해당하는 평형상수. 자, 평형 2에 해당하는 평형상수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얼마? C-1.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죠? 이 평형상수는요, 이 평형상수의 몇 배? 12배. 요거 풀어주면 돼요. 이거 풀어주면 C값이 얼마 나온다? 2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에 2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다 넣으면요, 요거 얼마죠? 1이에요. 1. 자, 그러면 평형 2에서 B의 몰수는 2몰, C는 얼마? 1몰. B가 C의 2배이다 라고 하는 진술도 옳은 진술로서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으로 맞춰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다음 문제 갈까요? 이번엔? 자, 다음 문제는 2014년에 치러졌던 6월 모의평가입니다. 요것도 좀 재미나요? 보시면 X와 Y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X와 Y에 관련된 열화학 반응식이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림은 일정한 부피의 용기에 X와 Y의 혼합기체의 총 몰수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고민해 볼게요. 우선 어떤 조건을 건드렸는지를 먼저 빨리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평형 1에서의 조건에서 X가 더 들어간 것이에요. X를 넣었다면 반응물을 넣었죠. 우리 반응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반응물 없애주려는 방향 정반응. 정반응으로 이동이 될 건데 문제는 혼합기체의 총 몰수가 증가해. 이 말은 뭘 알려줘? 그렇죠. 화학반응식에서 개수의 비교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생성물의 개수가 B가 더 크구나. 이거를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내렸대요. 좋아.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려는 방향인 발열반응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발열반응으로 진행이 돼줘야 하는데 입자수가 감소, 역반응. 입자수 감소인 역반응이 진행되었다. 아하, 역반응이 발열. 그렇다면 정반응은 흡열. 그래서 정반응은 흡열반응입니다. 라는 정보를 알려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보죠. 기억항. 델타 H는요, 0보다 큽니다. 이해되셨죠? 전체의 몰수의 변화, 개수를 비교하는 걸 통해서 끌어내셔라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은아, 평형상수는 평형 2에서가 평형 1에서보다 크다 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자, 요거 잘 나오죠, 요거. 자, 우리 평형상수 문제에서 요런 것도 줬어요. 단서조항.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죠? 단서조항은, 그러니까 써먹지 않을 단서조항은 주지 않아요. 써라 라고 하는 단서조항만 줍니다. 자, 평형 1과 2의 온도는 같다라는 걸 줬습니다. 그럼 얘기해봐 얘들아. 그렇지, 뭐겠어. 그렇죠. 이들의 온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응용? 온도 내리면 역반응 진행되었죠? 그럼 이때에는 평형상수가 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역반응으로 추진됐을 거니까 감소가 될 것입니다. 기존보다. 자, 그래서 평형상수는 2와 1, 이들이 모두 다 같다. 디귿탕. 일정한 온도에서 용기의 부피를 줄이면. 자, 용기 부피를 줄였대요. 자, 부피를 줄였다? 그 말은? 그렇죠. 압력을 크게 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압력 크게 하려면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압력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자수, 몰수 감소한다라는 방향이 되겠죠. 입자수 감소한다라는 거 어디로? 그렇죠. 개수의 합. 개수의 합. 바로 역반응 진행이 될 거니까 역반응 진행이 되면요. 누가 더 많아지더라? X. 그래서 X의 몰 분율 커져요 라고 하는 진술은 옳은 진술로서 고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그렇죠. 4번의 기역 디귿으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2015학년도 대수능 문제 18번. 선생님, 저희가 이런 걸 어떻게 푸나요? 지금 개념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도전. 자, 볼게요. 현재 A가 B를 생성하는 열화학 반응식이래요. 그렇구나. 이제 일단 느낌이 오죠? 봤어요.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자료가 이렇게 막 많으면 당황부터 합니다. 그리고 짜증부터 나죠. 그리고 하기가 싫어요. 덮어요. 그러면 19번으로 넘어가는데 19번 더 어려워. 20번 더 어려워. 그래서 학생들이 화학2 선택하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항상 18, 19, 20번에서 망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떤 관점에서 얘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기르면, 그 능력을 기르면 보여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봐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림 가는 온도 T1에서 이런 표현 중에 반응 전 초기 상태, 가로로 묶으세요. 자, 나는 반응이 진행돼서 평형에 도달한 상태, 평형 동그라미 합니다. 다는 온도를 변화시켜서 T2가 됐어요. T2가 됐을 때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상태, 또 평형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때 나한테 알려주는 정보가 뭘까? 지그시 한번 보세요. 지그시. 안 보여요? 이제 보이는 능력 기르기. 자, 출발. 초기예요. 초기. A가 1몰 넣었어. 그런데 A가 0.2몰이 됐고 B는 X몰이 됐대? 근데 이때 온도는 같아. 부피도 같다. 그런데 이때 이 기체들이 나타내는 압력이 느낌에 와야 돼. 얼마? 1.5기야. 단서조항은 그저 주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죠? 우리한테 단서조항 뭐라고 줬어? RT1이 얼마죠? 25다? RT1이 25다 이렇게 줬어요. 써먹어라 라는 거예요. RT1 어디서 있죠? 그렇죠. PV는 NRT 거기에서. 자, 보죠. 우리가 하늘이 내린 시 PV는 NRT라고 하는 걸 기체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화학2의 수능 문제를 풀 정도로 이제 문제를 실제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평형이니까 평형만 낼 거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화학투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체를 써먹어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가 갖고 있는 압력이 얼마인지를 찾아볼까 합니다. 자, 10N 얼마? 1몰. RT1 얼마? 25라고 했습니다. 아하, 이 안에 압력은 A1몰이 나타내는 압력은 얼마? 2.5기압이군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도출해 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2.5기압,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 1몰의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2.5기압입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엔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X가 있는 바람에? 하지만 나는 이 안에 1.5기압을 똑같은 부피, 똑같은 온도에서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그때 저의 몰수는 얼마입니까? 저의 몰수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 얘는 얼마? 그렇죠. 해보면 얘는 3, 0.5라면 3인가요? 얘는 얼마인가요? 5인가요? 이렇게. 자, 얼마가 나오죠? 아, N은 0.6몰이군요. 몰수 바로 나와요. 아, 그러면 A가 0.2몰 있다라고 했으니까 평형 상태에서 B는 X라고 하는 몰 얼마? 그렇죠. 0.4몰이군요. 이렇게 찾아내라 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해당되는 A, 뭐 B, B입니다. 이들이 평형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우선 초기 1몰. 자, 되셨나요? A가 얼마가 됐죠? 0.2몰이에요. B가 얼마가 됐죠? 0.4몰이에요.
기압을 이용해서 기체의 몰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선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 없어진 양 계산 0.8, 0. 얼마? 4 이렇게 얘들아. 자 그럼 이거 몇 대면? 2대 1. 아 2. 아 1.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계 온도를 변화시켰어. 온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평형이 돼서 지금 현재 B라고 하는 아이는 얼마? 0.3이 된 거야. 얘들아 0.3이 된 것은 마이너스 0.1이 된 거지? 뭐지? 역반응이 된 거야. 역반응. 자 지금 우리는 정반응이 뭐야? 발열반응입니다. 역반응으로 가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온도를 높여줘야 해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려고 하는 흡열반응인 역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뜻으로 봐라 라고 하는 뜻. 그럼 여기는 얼마? 2대 1, 2대 1, 0.2, 그래서 0. 얼마? 4. 아, Y가 0.4군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뭘 물어보고 있는지 기억항입니다. 자, T1에서요. 네, 선생님. 평형상수는 네, 얼마입니까? 요 상태 의미하겠죠? 우리 T1에서의 평형상태 요거를 이용해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구해보죠. 평형상수 K는요. A에 해당하는 농도의 제곱분의 B의 농도가 됩니다. 주의하세요, 제발. 여기를 어떻게 넣냐면 실컷 다 구해놔요. 0.2. 0.4 이거 넣어놔요. 그리고 제곱 이거 하죠. 뭐죠? 선생님이 평형 농도 넣을 때 뭘 농도 넣으라고 누누이 강조하죠. 부피가 얼마예요? 부피 10입니다. 그래서 10. 그래서 얼마? 10. 이렇게 나눠줘서 계산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것값 얼마 나와? 100이 나오게 됩니다. 100보다 크다 진술 아니고요. 100이라고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온도다라고 하는 부분. 온도에 대한 변화. 어떻게 했다? 온도를 높였다. 그래서 T2는 T1보다 높다라고 하는 진술. 자, 그 다음에 디귿항. 이것도 이제 재미난데. 다에서 A의 부분 압력은 얼마입니까? 1기압보다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1기압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A에 해당하는 Y몰 얼마였죠? 0.4몰이었어요. 그러면 0.4몰이 나타내는 압력 PV는 0.4, 그 다음 R, T, 2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값 없어요. 자, 그리고 뭐가 있느냐? P, 10. 은 0.4 RT1 값만 있습니다. RT1이 얼마였었죠? 25예요. 25.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봐. 얼마 나오지? P 1 나온다. 1. 그런데 얘들아 문제에서 아까 금방 했어. 온도 T2는 T1보다 온도 더 높은 상태야. 온도 더 높은 상태니까 당연히 압력은 1보다 크다라고 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디귿도 크다라고 하는 진술이 옳게 되어서 정답은 몇 번이다? 니은 디귿으로 정답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4번 통째로 외우세요. 통째로. 사실은 4번 문제는 18번 문제, 뭐 어려운 문제 어떤 개념으로서 사실은 선생님이 이걸 통째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 이렇게 다양한 변인에 대해서 뭐를 건드리고 이거 상황에 어디를 접목시키고 이거를 한 3번 정도 풀으세요. 3번 정도. 다 가리고. 다 가리고. 선택지도 가리세요. 선택지도 가리고 이 상황에서 뭘 썼고 어떻게 변화됐고 누구의 양이 됐는지. 그것까지만 완벽히 하면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평형 단원 어렵게 평가원에서 출제한다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수능 개념입니다. 지금은 개념이죠. 개념. 개념이니까 개념 시간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2번, 3번, 4번만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해놓으면요. 이제는 수능 특강 완성 가면 이제 실력이 그땐 또 늘어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또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정도의 수준만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화학평형에 대한 내용 끝났습니다. 모두 다 끝났냐고요? 아니에요. 새로운 화학평형의 응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 상평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선생님과 다음 시간 2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